넌 왜 나와? 너는 넌 애초에 내 캐릭터도 아닌데 왜 나오냐고 여기에. 이거 리얼 말도코도 없는 말도코 팬아트 감성이네. 또 뱀파이어야? 자, 세계에 계시고 중국에 계시고 집안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일드쿤입니다. 오늘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간만에 돌아왔습니다. 와일드쿤 팬아트 감상회. 근데 말이 팬아트 감상회지 저는 많이 안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 게 보일 것 같아. 한번 여유롭게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아, 이게 그림 느낌 너무 좋다. 약간 동화풍 느낌 나는 거 너무 좋고, 누워있는 네가이슴의 표정이 피곤에 찌들어있는 모습이 들어서 좋다. 이런 스타일 좋아해 나. 진짜 잘 그렸어. 이거 제가 지금 배경화면으로 쓰고 있잖아요, 방송화면으로. 아, 이거 진짜 낭만적이게 잘 살렸어. 이거 깨알같이 하이라이트 부분을 다 넣었어요. 앵버는 일단 핫토리 한조로 최대한의 매력을 살렸고요. 카오는 뭐 아시다시피 개판이었죠, 운전이. 꼽힌 운전대로 표현했고, 마구는 표백제로 죽었습니다. 실수인지 고인지 몰라도 표백제 마시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벨로 잘 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우리의 통깡. 저는 도끼네요. 무리의 중심이다 보니까 이렇게 살려주신 것 같아. 센스가 좋다. 근데 마구니는 하체 봐. 아니, 하체가 사람 하체야 이거? 이거는 그냥 내 스탠드나 다름없어. 어이 장! 야래!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거야. 장마군 스타 플라티나야. 와, 지렸다. 헬테이커야? 개잘 그렸는데 조증이 잘못된 게 몬스터 주머니 뭐냐고. 아, 몬스터를 넣은 거예요? 리얼 몬스터 주머니였구나. 하이. 고이츠 인기도로 자기 TS한테 빨리 와라. 이싸마. 입을 벌리면서 나오는 연출이 진짜 제 안에 있었던 고순이를 꺼내는 느낌이 드네요. 아니, 그 잘 그려서 무서워. 오, 진짜 애니메이션 뭐야? 어, 뒤에 깨알같이 딸내미 나오는 거 보임? 이 짓을 사람이 할 수 있냐고요? 노가다만 있으면 됩니다. 아씨, 고인의 마지막 떠나는 길 같잖아. 개인적으로 저 진짜 늙으면 진짜 이런 식으로 늙고 싶어요. 뭔가 유튜버 은퇴 후 바텐더 할 것 같아요. 대충 접시를 닦으며. 아, 오셨습니까? 여기 자리에 앉으시지요. 술은, 아, 그걸로요? 여기 스크류 드라이버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스크류 드라이버죠. 아니, 액체가 아니잖아요. 이게 스크류 드라이버 아닌가요? 아, 맞긴 한데. 술 이름 중에 스크류 드라이버가 있는데 난 진짜 죽는 거지. 아, 감사합니다. 그 말했잖아요, 지스타 썰 보면은 지스타에 이제 저 코스프레 하신 분 있다고. 그 코스프레 팬아트가 있네요. 근데 그 코스프레 분이 그 메타몽 인형 들고 계셨거든.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이제 코스프레 팬아트까지 올라오네. 아이, 뭐야 이거. 진짜 너무하잖아 이건. 키키. 어, 이건 귀엽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선 좋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틀어지니까. 아, 그래도 마음에 드네요. 와, 뭐야? 야, 이거 연결만 되면 지리는데? 이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구도가 어려운데 이거를. 와, 대박이야. 오, 얘도 그려주셨네. 이거까지 그릴 정도면 진짜 TRPG 엄청 좋아하시는 건데. 이게 통깡이 TRPG 영상 속의 제 캐릭터였어요. 이 캐릭터가 웃긴 게 놀랍게도 얘도 암컷이고요, 쪽 세계관 기준에서는 얘보다 이쁜 편입니다. 아, 진짜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 넌 왜 나와? 넌 애초에 내 캐릭터도 아닌데 왜 나오냐고 여기에. 이거 리얼 말도쿤 없는 말도쿤 팬아트 감성이네. 또 뱀파이어야? 이젠 너구나. 항상 활약을 하는 애들이 있어. 또 너야? 도순이가 가고 이제 와르잖아. 그런 애들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뉴페이스가 나와버렸습니다. 아이, 나 이거 어떡해 진짜로.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약자를 많이 본 느낌인데, 어, 이거 깜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이게 아주 그 디테일함을 잘 살렸어.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잘 그렸어. 일단 벌써부터 웃겨요. 아니, 너의 흉목은 이거 어떡할 거야? 애니메이션 포스터 느낌 난다. 단편 주세요. 팬아트 받으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유독 한 사람이 너무 살벌한데요? 한 분만 장르가 다른가요? 한 분은 둠 이터널 찍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 아세요? 조만간 진짜 이렇게 됩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멀었는데 조만간 이제 얘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됩니다. 와, 이모티콘 느낌 나지 않아요? 밥에 피신 있는데 아오가요는 어디감? 진짜 죽으세요.
남캐 어? 아예가오따윈 보고 싶지 않아. 정작 그게 나였으면 더 보고 싶지 않아. 야이씨, 왜 이런 짤이 있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야. 이건 안 보여. 아 이거구나. 아 이거 진짜 지렸어. 그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보내는 가족의 느낌. 근데 이거 그림자로 이거 캐릭터 표현하시는 거 진짜 잘했다. 그림자로만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보인다는 거? 아 이거 상당히 내공이 쌓이신 분인데요? 진짜 잘 그렸어. 배경도 너무 잘 어울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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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산타걸보다는 루돌프의 느낌이 좀 더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띠 때문에 그런가? 좋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너를 위해 입었다라는 느낌이잖아? 아저씨는 이런 거 못 참습니다. 변태네요. 대충 안경 쓱. 무슨 소리예요? 미식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미식이라고. 어머 어머 얘 미쳤어. 어머 얘 미쳤어. 아니 인스타그램 할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 얘는 피부가 태닝 느낌이 나니까 흰 수영복이 어울린다니까. 동이가 찍어줬겠지? 그래야만 할 거야. 딸을 가진 아버지를 위한 샷건을 쓰고 싶진 않아. 어, 왜 이리 성숙하냐 얘가? 어, 성숙한 느낌 좋은데? 어, 나 눈물 날 것 같아. 뭐랄까 지금의 나이에 한 3, 4살 더 먹은 느낌? 나 이런 성숙함 좋아해. 마음에 들어. 오우 야 타토 와르자야? 깨알 같은 점 뭐냐고. 점 왜 있냐고요? 죄송하지만 점은 원작 고증입니다. 원래 여기에 달려있어요. 굳이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래서 꼬랄몹들은? 서비스 씬입니다. 중요하다고요. 우와 배경화면 느낌 무엇? 이것도 그리신 거야? 그건 아니지? 아 이것도 그린 건 줄 알았어 순간. 아 요새는 그림으로 그려놓고 사진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많으니까. 아, 사진 그려놓고 그림이라고 우기는 사람. 아 뭐라는 거야 어쨌든. 나 이런 느낌 좋아합니다. 약간 사진인 듯 사진 아닌 사진 같은 것과 이제 이 캐릭터의 결합.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아무튼 아 좋은데요? 단순한 선인데 되게 이쁘네? 되게 깔끔하다. 근데 요 디테일이 상당히 내공이 쌓으신 분이야. 특히나 꼴자랄 라인이거든요? 그림 좀 그려보신 분이야. 야 동이 팬아트 되게 간만에 본다. 피틱 성공! 이년이 지금 내 앞에서 피틱질을? 안 보이는 데서라고. 아 최근에 수신호 천장 친 것도 아 동이 때문이었나? 동이도 좋은 캐릭터인데 볼 때마다 약간 아쿠아 보는 느낌? 개꿀바다. 아 얘가 그 캐릭터성은 마음에 드는데 설정이 너무 마음이 아파. 아니 내 설정이 운을 빨아들인다는 컨셉 진짜 개열받거든요. 와 좋다. 내가 했음. 고증도 좋고 죽어가는 눈빛도 마음에 듭니다. 아주 굿이에요. 와 아 이거 뭐야? 미친 채색이 미쳤는데? 아 너무 잘 그리셨는데? 오, 약간 일러스트 느낌 나서 좋다. 고트다 고트. 내가 제일 좋아하는 포즈야. 그 아시죠? ES라인. 요게 이제 사람을 미치게 한다고요. 와 미친. 우와 우와 흥망 느낌 제대로야. 지금 얘 나한테 비틱질하나? 아저씨 저 이거 단차에 뽑았는데 좋은 건가요? 바로 수신호 뽑는 거 보여주고 당장 그만 죄송해 하면서 소리 지르는 내가 있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모든 팬아트를 다 감상을 했습니다. 반년 만에 시작한 팬아트 감상인데 아 뭐라고 해야 될지. 이번에도 또 제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던 그런 팬아트지만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재밌고 유쾌한 영상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아트 그려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팬아트 감상에는 또 쌓이면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누르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유바 갑니다. 바이. 팬만화 언제 털 거냐고? 아 아 야 팬만화도 조만간 털어야겠다 야. 아니 내가 왜 팬만화 안 털었으면 그것 때문에 안 턴 거야. 그 1화빌런 때문에. 그 1화빌런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턴 거거든? 그렇네 털어야 되긴 하겠네. 아 그래도 조만간 그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독특한 그림대회도 열 예정이니까요 만감부 부탁드립니다.